안녕하세요. 세무 실무에 필요한 법인등기 5분 특강 이종구 법무사입니다. 좀 맨날 지나네요. 제가 보는 것들은. 예, 극장에서 막을 내렸는데 예, 미션 임파서블 영화 하길래 그거 이제 한번 봤습니다. 근데 참 톰 크루즈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제가 알기로 아마 한갑이 다 되지 않았나요?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저보다 더 잘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. 저도 좀 운동을 좀. 예, 여러분들도 운동 열심히 하세요. 예. 오늘은 법인 등기를 접수하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이제 법인 등기를 해오는 절차들 한번 살펴봤잖아요. 그래서 어떤 변경 사항이 생기면 그걸 그냥 신청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나 의사회 결의를 거쳐서 그리고 신청서에 세금이랑 등기 신청 수수료 이런 거 납부해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. 근데 뭐 저희야 법무사이기 때문에 저희 명판이나 또 전산적으로 저희가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저희에게 어떤 변경사항이 생기면 연락이 옵니다. 근데 일반 사인분들이 뭐 본인 회사 이런 걸 접수하시게 되면요, 접수할 때 신분 확인을 꼭 하세요. 왜냐면 아마 영역 보호 차원도 있을 텐데 아무나 다 법무사 업무를 좀 안다고 다 대리하게 되면 법무사 영역이 보호가 안 되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대리 접수가 안 됩니다. 물론 본인 회사라면 그건 접수가 가능한데 타인의 회사를 뭐 법무사 아닌 자가 접수하거나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본인 회사 같은 게 아마 깐깐한 데는 재직 증명서나 당신 이 회사의 대리인이 맞는지 그런 확인 절차를 아마 거치실 테니까 대표자분이 직접 가신다면 신분증이 있어서 괜찮겠지만 직원분이 가시거나 할 때는 그런 서류도 필요하실 겁니다. 그리고 접수를 하시게 되면요, 그분들이 연락처를 여쭤보실 거예요. 왜냐하면 저희도 사실은요,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신청하는 게 바로바로 다 완벽하게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. 간혹 또 미흡한 게 있거나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라고 연락이 오거든요. 근데 저희는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전산이나 이메일로 그런 사항이 오는데 일반 사인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산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락처를 달라는 이유는 이런 사항이 생겼을 때 이런 거 수정하라고 연락을 주시게 됩니다. 신청서가 접수됐을 때요, 무언가 잘못된 사항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보정입니다. 보정은 말 그대로 수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. 첨부해야 될 서류를 빠뜨렸다든가 아니면 찍어야 될 도장이 안 찍혔다든가 아니면 도장은 찍혔는데 그게 사실은 뭐 인감도장이 아니라든가 이런 게 제일 흔한 보정사항일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보정사항이 생기시면 그 사항을 수정하시면 그 이후에 등기가 완료가 되십니다. 그런데 등기에 따라서는요, 수정할 수 없는 사항도 있겠죠.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상업등기법상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을 신청한다든가 하면 등기관에 이걸 뭐 기입을 해줄 수가 없겠죠. 이렇게 등기할 수 없는 사항에 같은 경우에는 각하를 시킨다고 해서 신청서를 이제 각하하게 됩니다. 그 외에는 보정이 나오시면요, 바로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길이라고 해서 다음날 처리를 하는데요, 야박하게 뭐 하루 지났다고 해서 신청을 각하하지는 않지만 또 때로는 그걸 잃어버리시고 보정을 했는데 해야지 하고 있다가 한 일주일 이상 지나게 되면 간혹은 그냥 각하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? 신청을 안 한 거와 동일한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만약에 2주에 기간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각하가 되셔서 다시 신청하면 그 신청한 날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이 지났다면 과태료 처분도 받으실 수 있겠죠. 그래서 보정사항이 나오시면 바로바로 보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시일이 오래되려면 그리고 만약에 신청을 했다가 이 임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또 바꿔야 될 것 같아. 그러면 얼른 취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. 취하는 내가 신청을 했던 사항을 내가 걷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취하를 하시면 또 취하 또한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건요, 취하의 경우에 주의하실 건요, 등기가 완료가 돼버리시면 그때는 취하를 못하세요. 그러니까 취하라는 것은 신청한 사항이 등기가 기입되기 전에 취하를 하셔야지 이미 기입이 되어버리시면 간혹 이거 우리 또 이거 또 변경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또 못 바꿔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미 등기가 되어버리시면 그때는 취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. 네,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.